연기를 마시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보게 돼.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누군가는 분노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. 그게 지금의 변종이야. 변종? 눈이 검게 변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. 검은 눈에 검은 피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이상해. 사람들이 미쳤어. 다 미쳤다고. 지금 비상사태입니다. 똑바로 들어요. 한 사람의 실수함으로 여러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밖에 있는 사람들 구해야 됩니다. 밖에 사람들이랑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요. 다 함께 죽고 싶어요? 선생님! 몇 명? 몇 명? 몇 명? 몇 명? 저 아이가 딸이라도 이랬을 겁니까? 걱정 갔다가 너부터 죽어. 세상 가서 우리 집에 데려와 준다고요. 도와줄 사람 없죠? 저희 이제 다 구조되는 거예요? 글쎄요.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. 우리 다 의견해줘요.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? 지원자 살겠다고 친구까지 죽게 한 거? 나도 곧 변할 거야. 동물 대체로. 변종들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안 무서워? 아니, 난 변종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. 우리 아빠가 그랬대요.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. 전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우긴 온통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뿐이었거든요.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. 그 사람들이 당신들 가족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. 선생님 먼저 가세요. 이러다 형사님까지 위험해져요. 포기하지 마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만설 시간 없어. 어서. 다른 사람들 어디 갔어요? 죽었어.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확신하세요. 만약에 말이에요. 제가 정말 깊은 동굴 속에 빠져버리면 그때 언니가 저를 꺼내줄 수 있을까요? 당연하지. 내가 도와줄게. 형사님! 다시 올 거죠? 꼭 돌아올 테니까.